역사는 운명인 것 같다.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왜 운명처럼 저 거대한 분화구를 끼고 살고 있을까? 백두산이 폭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? 그 재난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고군분투하고 탈출하는 일반적인 장르 문법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그 재난에 맞서서 소중한 어떤 가치라든지 사람들을 지켜내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재난 영화라는 장르 속에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양한 감정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한국 영화에서 새롭게 재난 영화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던 것 같아요. 익숙한 서울의 모습들이 또 무너지고 또 재난이 일어난다고 상상하니까 진짜 좀 새로울 것 같았어요.